오늘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현충일이기도 하지만요. 나라를 위해 싸우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국가유공자들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한다. 이 문장으로만 봐도요, 감이 가능한 일일까 싶은데요. 같이 오늘의 현충일 특집으로 꾸며갑니다.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자 한국장애인재단의 이성규 이사장과 함께할게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2주 만에 이렇게 봬요. 네. 아니, 근데 아예 무슨요, 뵐 때마다 회춘하신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나저나 오늘 또 공교롭게 6월의 맨 첫 공휴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올해로 64년째를 맞이한 현충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충일, 이사장님은 현충일 하면 또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근데 제가 공직에 옛날에 있을 때 늘 현충원 참배 같은 것들을 그 새해에도 하고 이런 네. 날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마다 참 이 전쟁이라는 거는 저는 그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정말 이건 참혹한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직 그래도 그 인류의 마지막 분단 국가라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않까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당장 이 장애 관련해서도 그 우리는 이런 긴장 관계 속에서 복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지난 2015년 경기도 파주에 있는 육군 1사단에서 일어난 목함 지뢰 폭발 사건 기억하시나요? 아무래도 뉴스로 전했었기 예.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요. 예.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 비무장지뢰 순찰 중에 이 목함 지뢰가 폭발해서 두 명의 군인이 큰 부상을 당했던 그런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예. 당시 23살이던 김정원 하사 그리고 21살이었던 하재헌 하사가 다리를 잃게 됐습니다. 네. 당시 부상을 당한 군인들이 신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가족들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평생 군인으로 남아 나라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했고 이 당시에 주변의 동료들이 네. 병원으로 수송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네. 우리 그 젊은이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교훈을 주었었죠.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시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건강한 장병들이 사고로 다리를 잃게 됐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군인으로 남아서 나라를 지키겠다. 예. 이런 장병들의 용기와 희생정신 많은 분들이 감동했고 또 응원을 보냈었는데 네. 사고 이후에도 뭔가 새로운 꿈을 꾸고 네. 또 군인으로서도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었던 데는 의족의 역할이 좀 컸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장애인들한테는 이 보조기구의 기술력이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큰 의미가 있죠. 지금 이제 말이 의족이지 네. 요즘 의족이 상당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각종 신경세포 같은 것 같이 들어가는 느낌을 줘서 네. 의족인지 진짜 자기 다리인지 예, 모를 정도로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보조기구의 네. 기술력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네. 우리나라도 사실 6.25 전쟁 이후에 장애를 입은 상위군경들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다가 이제 보조기구도 만들게 되고 의족 의수도 보급하게 되고 이렇게 네. 됐는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장애인들이 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장애인들을 어떻든 사회가 나라를 위해서 장애를 입은 이분들을 사회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문제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상위군경 문제라든가 그 당시 이후부터 장애인에 관련된 복지법 네. 이런 부분들에 박차를 가했죠.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요. 일본 같은 경우는 패전국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맥아더 쪽에서 장애 전상자, 네. 전쟁으로 인한 부상자들에 대해서 복지를 베푸는 거를 못하겠습니다. 한동안. 근데 우리가 먼저 출발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듯이 전쟁으로 인해서 장애 문제에 대해서 사회에 그 상당한 그 하나의 인식 개선이 됐을까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뭐 저 영국의 램플로이라든가 스웨덴의 삼활 같이 네. 아주 대규모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공장 같은 것들을 만든 것도 전쟁 이후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사실 전쟁하면 나쁘고 안 좋은 것들만 그렇습니다. 떠올리는데 예.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식의 전환이라든가 기술을 예.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예. 어느 정도 전환점이 된 것 같은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사실 꼭 이런 큰 장애가 아니더라도요. 네. 가끔 뭐 발목 삐끗해서 예. 혹은 뭐 가벼운 접촉사고 같은 거 당해서 예. 목이 삐끗 혹은 발목 그렇죠. 삐끗 뭐 이랬을 때 뭐 깁스라고 예. 흔히들 하죠.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냥 보조할 수 있는 보조대 정도만 착용을 해도 예. 빨리 낫는 걸 많은 분들 느끼시거든요. 그 불편했다는 체험과 아 이런 게 있으니 빨리 낫고 또 내가 활동을 할 수 있구나라는 네.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기 단계입니다만은 영국의 발명가인 그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이 네. 전화기 발명한 거 네. 아시죠? 네. 근데 사실은 이분이 그 청각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전기 자극 음성화를 통해서 뭔가를 좀 해결을 해보면 안 될까? 그래서 보스턴 대학교에 음성생리학 교수였거든요, 당시에. 네. 그러면서 막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 청각장애와 별로 관계가 없는 당시에는 네. 전화기를 발견하게 된 거죠. 아. 예, 그런 또 사연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모든 그 기술들이 융복합되잖아요. 지금 발전되어 있는 이 기술들이 어떻게 융합되고 발전되면서 어떤 장애 문제를 해결할지 또 이러한 그 융복합을 통해서 전장에 또 활용되면서 어떤 장애를 양산하게 될지 이건 상당히 이제 사회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고요. 그렇네요. 예. 이제 뭐 벨은 정말 옛날 네. 얘기긴 하지만 예. 요즘에도 그런 것들은 계속 될 것 같아요. 뭔가 네. 의도치 않은 곳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발명되고 예. 특히나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니까 예. 더더군다나 이 분야의 제약 없이 네. 그런 기술들이 발전할 것 같은데. 장애인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술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개발해서 보급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경우는 기업 차원에서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앱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사진을 찍듯이 주변 물체를 찍으면 그거를 문자로 읽어주거나 또 상대방의 얼굴을 인식해서 나이와 성별을 추측해서 알려주는 거죠. 사실 어떤 시각장애인 회장님이 저한테 건화하게 한잔 하시면 이 교수 우리 와이프 진짜 미인이야?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누구도 잘 안 해줬는데 네. 자기는 그 원래 부인을 만나기 전에 장애를 입어서 부인 얼굴을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는데 이제 이런 앱들이 많이 말로 얘기를 해주겠죠. 코는 어떻고 눈은 어떻고 전체 균형은 어떻고 이러면서 네.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전에 제가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뭐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라고 예.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한 번도 파란색과 빨간색을 본 적 없는 분들도 모르니까. 있기 때문에 예. 가슴이 벅찬 느낌이에요라고 네. 했을 때 빨간색을 표현한다던가 그렇죠.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라고 했을 때 파란색이라고 느낀다던가 네. 조현재 이런... 아나운서같이 미인을 봤을 때 느끼는 거는 약간 빨간색이나 핑크일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이런 부분들도 이런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흥미로운데 네. 청각장애인들 위한 기술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청각장애인들한테 그 사실 수화 인력이 붙으려면 이게 복잡해요. 신청해서 와야 되고 또 수술을 줘야 되고 그런데 요즘 로봇이 이 부분을 보완하는 네, 그런 그 이제 시작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네. 네. 아니 어떻게 보면 수화라는 게 아예 다른 외국어 같이 네. 그런 거잖아요. 꼭 우리 외국 갔을 때도 예. 말 안 통할 때 앱에서 그렇죠. 한국말로 쳐서 뭐 영어나 일본어나 예. 독일어 이렇게 번역돼서 읽어주잖아요. 일본 정도 가면 참
많이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여행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청각장애인 분들도 이런 그랬습니다. 거 활동하면 그런 예. 느낌이겠죠? 이게 마이크를 몸에 착용을 해서 네. 주변에서 이제 어떠한 그 신호를 수집을 하잖아요. 음성 신호를. 그럼 이 소리를 판독해서 진동이나 빛으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네. 뭐 아이가 방에서 운다거나 아니면 강아지가 막 짖으면서 쫓아오는 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럴 때 이런 부분들도 뭔가 그 이제 문자나 이런 쪽으로 전환시켜주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아, 정말 유용하고 왠지 들으면 들을수록 그 기술에 대한 호기심도 좀 생기는데 네. 앞서서 이 수화를 인식하는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로봇 활용한 기술도 장애인들한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당연하죠. 우리 영화 어벤져스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아이언맨 8 이런 부분들은 뭐 장애를 그 입었을 때에 이렇게 팔을 만들어 놔보세요. 그러면 재화를 초월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착용 가능한 그런 로봇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점점 3D 기술을 활용을 해서 네. 이 제작과 활용이 용이하고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변한다는 네. 추론들을 많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이 또 우리 일상을 빠르게 좀 바꾸고 있다 이런 생각이 새삼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기술들이 장애인들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좀 뭐랄까요? 좀 네. 기분이 좋네요. 좋죠. 누구만 좋은 게 아니라 다 같이 예.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쟁같이 사람과 사람이 무기를 갖고 싸우던 시대가 이제는 기계가 서로 싸우는 이러면서 또 많은 장애가 양산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기계와 기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편안함을 주는 건 또 사실이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장애에 대한 그런 복지도 생각했듯이 여러 가지가 그 어우러진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현충일에 이 같이 도대체 어떤 네. 아이템으로 이사장님이 얘기를 해 주실까 예. 되게 궁금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네. 생각이 또 듭니다. 끝으로 이사장님 신청곡 하나 들을게요. 예.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라는 노래입니다. 네. 이적이 네. 부른 이적이 버전으로 예. 네 같이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걸음이 우리 사회 장애인식을 바꾸는 걸음이 되는 시간 같이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